아, 예. 그 저는 항상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요. 네네. 뭐, 그게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상관없이 많이, 저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쵸. 좋은 회사니까 이제 상장이 돼 있겠죠. 근데 그쵸, 그쵸. 다만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럼 얼만큼 싸게 사느냐,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것좀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좀더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첫 출연이고 하니까, 네. 예, 저도 반도체나 뭐 삼성전자 실적을 언급을 하고 싶었으나, 네. 그래도 이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뭐 투자 전략 중에 하나겠죠. 예, 성장주를 또 투자하는 것도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저의 첫 출연이다 보니, 뭐 이렇게 좀 가치주 쪽에 투자하는 게 어떤 원칙을 쪽으로 알려주신 바라봐야 거죠. 하나. 네, 그런 거를 좀 한번 언급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평가 가치주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 업종에다가 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저평가라고 하는 게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치나 가격이나 이렇게 또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만 봐서 뭐 삼성전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뭐 4만 원대, 5만 원대보다 많이 올랐죠. 근데 9만 원에 비해서는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쵸. 저평가됐다고 평가할 거냐? 가치가 낮다고 평가할 거냐, 이거는 가치는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격단으로 봤을 때는, 뭐, 8만 원 조금 내려올 때, 뭐, 7만 9천 원 내렸을 때는, 좀 충분히 이제 들어가 볼 만도 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적도 호조가 나왔고, 아까 또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 3분기까지 좋다고 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건데, 내가 애플 아이폰만 쓰고, 뭐, 테슬라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네. 삼성 반도체 하나도 모르는데 삼성전자 누가 좋다고 해서 사봐야 이게 투자로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자기가 관심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 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평가 가치주를 고르는 방법, 황우성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윤정식 부장님도 그러면 이 저평가 가치주를 고르는 노하우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밸류에이션 사실은 제일 많이 얘기를 하죠. 저평가 그쵸. 가치주,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가치에 사실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영업이익 이익단 대비해서 주가가 싸냐, 아니면 자산이 많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사실은 자산이 많은 회사들을 본다라면은 좀 주목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쵸. 이 단순히 좀 밸류에이션, PBR보다는 PER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그중에서도 이좀 안정적인 이 자산주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주,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사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 LG전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 최근에 주식이 좀 많이 올랐는데, LG전자는 안정적인 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전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주식이 못 오르는데, 그쵸.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전장이 있었거든요. 전장이 드라마틱한 실적을 가전만큼 내주진 못했지만, 분명히 시장에 날아오를 수 있는 알파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좀 고르신다면, 가치주에 플러스 수익률, 이 알파로 인한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